about me. I'm gonna see trinkets in my house. Told you.무장 테러 조직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이 점령을 당하고 여성 아이들이 무차별 학살과 강간,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단체, 여가부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16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지 하루 만에 20년 전 탈레반 집권기에 암흑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날 카불의 여성들은 탈레반에 구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외출을 삼가며 거리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집안에 숨어 교육을 받고 공직에 나가 사업을 벌였던 삶의 기록들을 처형의 공포 속에 몰래 불태웠습니다. 카불의 한 여대생은 탈레반은 이제 내 삶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노예가 될 것 같다고 영국 가디언에 토로했습니다. 아프간 현지 매체 톨로뉴스는 이날 카불에서 평소 흔하던 여성들의 모임이 사라졌다며 공공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눈에 띄게 희미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체 일부라도 노출된 여성이 등장한 광고는 철거됐습니다. 총을 든 탈레반 대원들이 검문소를 통제하며 순찰했고 상점과 관공서 사무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CNN의 음악이 끊겼고 TV에서는 탤런트 선발 프로그램과 해외 연속극 뉴스 대신 종교 프로그램만 이어졌습니다. 카불의 여성 정치인은 가택연금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 여성 정치인은 16일 탈레반 조직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경호원을 무장 해제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남편과 머무는 호텔방에 들이닥친 탈레반 대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탈레반이 점령지에서 여성들에게 외출 시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르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탈레반이 한 점령지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킬 12세에서 45세 미혼 여성 및 남편을 잃은 여성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프랑스 24는 전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성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면 마구 폭행하거나 채찍질 또는 총격을 가합니다. 17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북부 타카르주의 주도 탈로칸에서 한 여성이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여성 인권 존중을 선언한 당일 한 여성이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레반 대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숨진 여성 주변에 그녀의 부모와 이웃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 바닥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5일 아프간 명문 카불대에 재학 중인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날 탈레반이 카불에 진군하자 고교 졸업 증명서를 숨겼습니다. 그는 24년간 인생에서 이뤘던 모든 것들을 불태워야 했다며 명년간 따려고 노력했던 학위도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 공무원은 탈레반 대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모인 것을 보고 문을 잠근 뒤 정부에서 일한 것을 드러내는 자료를 전부 불태웠습니다. 또한 카불의 한 여대생은 15일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자를 태웠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택시 운전사들이 우리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길거리의 남자들은 우리의 공포를 비웃었다며 그들은 그들에게 부르카를 다시 써라, 오늘이 길거리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라며 조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그들이 탈레반의 편에서 힘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시장인 자리파 가파리 씨는 탈레반이 찾아와 나를 죽일 테지만 어디로 가겠나라고 했다고 영국 아이뉴스가 15일 전했습니다. 가파리 씨는 2018년 마이단 와르다크주에서 시장이 됐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여성 인사들을 살해하겠다고 되풀이해 밝힌 바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15일 여성도 히잡만 쓴다면 교육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탈레반은 또 모두에게 사면령을 선포했으니 신뢰를 갖고 일상을 시작하라며 탈레반은 여성이 희생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샤리아법에 따라 그들은 정부 구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 이들은 없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탈레반 통제 지역에서 사춘기가 지난 여학생이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는 사례는 극소수였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농촌 지역 두 곳에서만 여학생 6,000명이 학교에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가부,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요초카페 등 등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벌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의 인권을 위한 목소리입니다. 다들 뭐합니까? 이러한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니 한국 페미니즘이 욕을 처먹는 겁니다. 여가부 해체하라, 여성단체 해체하라, 페미니즘 해체하라, 그리고 무슬림 해체하라. 이상입니다.